이 줄무늬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호우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요, 여름이 점점 다가올수록 떠올리는 아이템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찾고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죠. 바로 스트라이프 티셔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스트라이프 티셔츠는 해군 유니폼으로 시작이 돼서 현재는 없는 분들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대중적이면서 클래식한 아이템이 됐고, 브레통 셔츠, 바스크 셔츠, 보더티, 나발 등등 사람마다 부르는 것도 다 다른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템인데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스트라이프 티셔츠의 역사와 어떻게 하면 멋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지 연출법도 같이 좀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트라이프 티셔츠 컨텐츠 한번 봐볼까요? 먼저 스트라이프 티셔츠의 유래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여러 가지 설들이 좀 존재하긴 합니다. 그래서 바스크 셔츠, 브레통 셔츠 등등 여러 단어로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두 가지 정도의 설을 가볍게만 좀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는 16세기 바스크 지방의 선원들이 입었던 옷이라 바스크 셔츠라고 불렀다는 설이 있고요. 두 번째는 19세기 중반 브르타뉴 지방에서 생산되어 브레통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설이 있는데, 1858년에 스트라이프 티가 프랑스 해군 유니폼으로 채택이 되고 이때 21개의 줄무늬가 디자인되어 있었거든요. 이 줄무늬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21개의 줄무늬인 이유는 나폴레옹이 승리한 횟수를 기리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선원들이 만약에 바다에 빠졌을 때 이런 줄무늬가 파도 속에서도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브레통 셔츠는 21개의 줄무늬가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조금 더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도 같네요. 그 후에 1889년에 정말 여러분들도 익숙한 브랜드죠, 세인트 제임스가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면서 스트라이프 티셔츠 하면 세인트 제임스라는 대명사가 붙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군 유니폼으로 시작된 스트라이프 티셔츠가 어떻게 조금 더 대중적으로 알려졌냐, 이런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있는데요.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입지 않으면 그림을 제대로 그리지 못한다라고 말했던 피카소의 영향도 있고, 코코 샤넬이 1917년 노티컬 컬렉션에서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적절히 매치해서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도 있어요. 이때 샤넬이 하이패션으로 이런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활용해버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부유층들이 리조트웨어로 정말 많이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활용했다곤 하죠. 또한 스트라이프 티셔츠가 프렌치적이라는 이미지에 한몫한 디자이너 장폴 고티에도 절대 빠질 수 없죠. 덧붙여서 뭐 앤디 워홀이나 밥 딜런, 제임스 딘 등등 굉장히 유명 인사들이 많이 입음으로써 조금 더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스트라이프 티셔츠 하면은 뭔가 프렌치적이고 리조트웨어, 예술가, 밝고 경쾌한 느낌, 이런 이미지들을 좀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스트라이프 티셔츠의 역사에 대해서 간결하게만 좀 짚어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 연출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 볼게요. 스트라이프 티셔츠도 뭐 굵기도 다 다르고 다양한 컬러웨이의 조합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화이트 블루나 아이보리 네이비, 이 정도의 컬러 조합을 기반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화이트 팬츠를 활용하라입니다. 스트라이프 티셔츠와 화이트 팬츠의 조합은요, 정석이라고 알고 계셔도 충분히 좋을 정도로 정말 좋은 조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스트라이프 티셔츠의 경쾌한 느낌과 화이트 컬러의 시원한 느낌의 조합은 여름에 입기에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조합에서 슈즈를 선택할 때 스트라이프에 녹아있는 무난한 컬러로 선택하셔도 좋고요. 이게 심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컬러 포인트를 주시면 위트 있는 연출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만 더 덧붙여 드리자면, 굳이 막 딱 화이트 컬러가 아니더라도 좀 밝은 아이보리 컬러 같은 것들을 배치를 해도 충분히 멋스럽게 연출할 수 있으니 그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로 악세사리를 활용하라입니다. 이런 스트라이프 티셔츠는 제가 느끼기에는 단순하지만 멋스러운 아이템이라고 느끼는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뻔해 보일 수도 있고 잘 입으면 굉장히 멋스럽게도 보일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악세사리를 활용해서 연출의 풍부함을 보여주는 게 스트라이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세인트 제임스 같은 보트넥 형태의 디자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러한 형태는 넥라인이 옆으로 길게 파졌기 때문에 여유로운 넥라인과 더불어 시원해 보일 수 있지만 목이 허전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카프나 목걸이 같은 것들을 활용하면 그러한 점들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하자면, 나는 뭐 이런 스카프나 목걸이 같은 것들은 잘 안 한다,
그러시는 분들은 뭐 팔찌를 활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컬러감 있는 가방 같은 것들을 활용해도 충분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청바지의 로퍼입니다. 이 방법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시는 아이템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청바지의 로퍼만 활용해서 실루엣만 잘 맞춰도 간결하면서 멋스러운 룩을 연출할 수 있어요. 양말은 시원하게 페이크 삭스를 신으면 좋을 것 같고 흰 양말을 신어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베레모를 활용하라입니다. 이런 스트라이프 티셔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프렌치적인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무드에 맞게 베레모와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같이 조합하면 멋스러운 프렌치 무드를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이 사실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활용해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정석적인 연출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저도 베레모를 한창 많이 착용했을 때 정말 많이 활용했던 조합이니 구독자 여러분들도 활용해보시면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바로 믹스앤매치입니다. 믹스앤매치 연출은요, 잘만 하면 그 사람을 가장 센스있게 보이게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연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 레스에서 셀링 컬렉션에서 보여준 믹스앤매치 연출은 요즘 트렌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정말 많이 느꼈고 배울 게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활용해서 스웨트 팬츠에 볼캡에 포멀한 재킷이나 구두류를 매치하는 걸 보면 어떤 느낌으로 믹스앤매치를 연출해야 하는지 제대로 좀 보여줬다고 느껴지는데요. 이에 영감을 받아 연출을 해본다면 스웨트 팬츠에 스트라이프 티셔츠에 살짝 포멀한 재킷에 로퍼, 뭐 이 정도만 매치해도 어느 정도 믹스앤매치 연출을 잘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스트라이프 티셔츠에 대해서 설명드렸다시피 저는 어떤 아이템이라도 근본을 알고 입는 것과 모르고 입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버튼다운 셔츠를 입었을 때 컬러 버튼을 알고 풀고 입는 것과 모르는 상태에서 풀고 입는 것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비 스타일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아이템들과 이런 프렌치적인 아이템의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같이 매치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근본을 알고 자기 스타일대로 믹스앤매치 할 수 있는 경우와 모르고 그냥 매치한 거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누가 왜 이렇게 입었어 라고 물어볼 경우에 근본을 아는 사람은 정확히 설명을 알 수 있고 모르는 사람은 설명을 못하는 거죠. 물론 옷이라는 거는 자기가 입고 싶은 대로 입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입든지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 구독자 여러분들만큼은 옷을 막 대충 입기보다는 복식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본인만의 그레이드를 높이시려고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스트라이프 티셔츠의 의미 같은 경우에는 꼭 알고 계시고요. 그러시면서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본인만의 개성에 맞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